아이를 빈방에 가둬서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지금 뒤늦게 알려지는 등 어린이집 학대 의심 신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늘로 아이들을 찌르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바늘로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 보육교사 A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4살 여자아이를 바늘로 찌르는 등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학부모들이 주장한 바늘 학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팔과 다리에서 뾰족한 물체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오줌을 가리지 못한다고 아이를 빈방에 가둔 어린이집에서 무차별 폭행 사실이 있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집의 26살 보육교사 B씨가 아이들의 목덜미를 손으로 내려치고 뺨을 때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생 11명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심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뒤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왼쪽 후두엽 부위에 금이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학대 사실이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